국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될 민주당 경선이 우리 국민들께 불편함과 걱정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믿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이 나라를 좀 더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올림픽에서 선전하는 우리 선수들처럼 우리 정치도 민주당 경선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10대 시절에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이제 공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가 사실 없습니다. 이 생활기록부는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걸 벗겨서 대충 이제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그땐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새해를 살던 상대원 공단 옆 집에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제가 79년에 오렌트 공장에 다닐 때 야유회 갔던 남이섬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가끔씩 되돌아보면서 드는 느낌이 그때는 어렵긴 했지만 꿈이 있었고 사실 저는 그 꿈을 이뤘죠. 개천에서 뭐 용난다는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저는 탈출했지만 지금의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꿈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그때 어린 이재명에게처럼 요즘 청소년들에게도 꿈이 있는 세상 꼭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예, 어렸을 때 사진 보고 저희 스태프들이 귀엽다는 얘기를 네. 많이 했습니다. 10대 때 이상형이 이제 현재 아내분이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부럽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생각하시다가 좀 이상형을 만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좀 사연이 복잡하긴 한데요. 제가 8월에 만나서 3일 만에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6개월 만에 실제 결혼했습니다. 예. 제가 인생살이 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 제 아내를 만난 일인 것 같아요. 예, 이상형이 맞긴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문제는 정말로 만국에 이르는 중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기는 불가능하도록 꼭 필요한 사람만이 토지와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헌법이 정한 토지 공개념에도 부합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하되 공급의 양 질도 단순히 로또 분양이 아니라 초장기로 고품질의 역세권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실수요에 대한 조세, 금융, 거래 제도는 보호를 하고 또 투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 또 부담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래세는 좀 내리고 이제 보유세는 올리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그 이낙연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잘 아실 것 같고요. 아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좀 비판받는 부분도 아마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총리 후보님께서는 책임 총리셨고 임기 초기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무주택자의 실주거용 구매보다 오히려 뭐 조세,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뭐 취득세, 임대소득세까지 특혜를 주고 심지어 금융특혜까지 주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주택만 160만 채가 됐고요. 이게 분당 신도시 10개 정도에 해당되는 분량인데 이것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혹시 그 책임 총리로서 이 정책 추진하실 때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시고 묵인을 하신 건지 아니면 모르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저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정청 간의 관계부처 장관 을 중심으로 협의를 하지요. 그리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런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사후보고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책임 총리였고 대통령 다음으로 큰 권한을 가지셨는데 그냥 각 부위에서 정하고 청와대 참모들이 정하는 데서는 아무 역할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능하거나 또 무책임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정말 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점수가 몇 점이냐 했더니 70점 이렇게 말씀하셔서 꼭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요. 그러면 정부 평가에서 대통령은 혹시 몇 점, 본인은 혹시 몇 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네, 우선은요, 제가 문재인 정부 2년 7개월 13일 동안 총리를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대한 점수를 묻길래 겸양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북 정책의 일관된 추진이라든가 그런 것은 90점 정도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무능 말씀하시는데 제가 총리로 일하는 그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도가 가장 높았던 때이고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어느 방송에 조사를 보니까 우리 여섯 사람 중에서 제 점수가 제일 높게 나왔고 특히 알겠습니다. 국정 운영 능력 점수가 제일 높게 나왔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책임 총리로서 큰 권한도 가지고 계셨고 오랫동안 정말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높을 때 이제 총리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도 정말로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약들 정말 많이 내고 계시던데 전남지사로 또 국회의원으로 또 당대표로 또 책임 총리로 엄청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그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 왜 지금 와서 하겠다는 게 그렇게 많은지 조금 그때 그때도 일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건 그 당시에 평가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TV 토론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답변이 좀 모호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4월 달에 보니까 후보님께서 노무현 하면 떠오르는 것은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당내 예비경선 언팩쇼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과 성취를 계승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2006년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노무현 정부를 군사 독재 정권보다 더 빈부격차를 키운 반서민적 정권, 사회 분열로 대표되는 실패한 정부, 무능하고 미숙한 정부 등으로 규정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아주 독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방향에 대한 입장이 어느 것이 진짜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잘 아실 겁니다. 2002년 대선은 우리가 하나로 치렀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 당이 분열됐지요. 분열된 것이 불행한 일이었다는 걸 금방 깨달아서 다시 합쳐서 대선을 치렀고 지금 네 번째 대선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다시 합쳤을 때 지나간 그 분열을 많이 반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야당으로서 격차 확대에 대한 저 나름의 분노랄까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런 기간 동안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다는 것, 이것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렇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지난번 토론에서 이 후보님께서는 전남 도지사 3년 차였던 2016년에 전남이 고용부 일자리 종합 대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시도지사 공약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서 사실상 전국 꼴찌를 했습니다. 그건 기억하고 계시죠? 네, 해마다 좀 달라졌습니다. 예, 그 해에는 이제 꼴찌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지사 시절에 현안 해결과 공약 이행에는 좀 소홀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 TV 토론에서 그 이 후보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15년 공약 이행률이 21개 중에 20개를 이행한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찾아봤는데 이 21개 공약이 전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매니페스토 보도자료를 보니까 전남도의 경우에는 공약이 76개였는데 그중에 완료된 게 5개고 계속 추진이 15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1 중에 20개라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너무 편차가 커서
혹시 이제 헷갈리셨는지 아니면은 실적을 부풀리신 건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실적 부풀릴 이유는 없고요. 네. 2015년에 이행하기로 했던 것을 국한해서 그런 보고를 제가 전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남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10개월밖에 지사를 못해서요. 전체를 평가받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예, 뭐 이제 매니페스토 평가하고 도민 평가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총리를 제 전임 총리로 많은 역할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걸 보니까 조류 독감이나 ASF, 고성 산불 등을 관리하셨던 사례를 자주 언급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성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재난이나 안전관리는 총리의 기본적인 업무지 성과라고 내놓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총리가 돼서는 이제 부동산 정책 같은 것을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제 바꿨단 말이죠. 뭐 이런 걸 성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 성과라고 할 만한 그런 특별한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좀 저 한번 국민들께 내가 이런 거 했다 하고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부분이 없으실까요? 네,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인 경제 산업의 틀을 그 당시에 시작했었습니다. 미래 전략 산업이라 해서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헬스 그것들이 그때 시작이 됐고 지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용적 복지의 확대가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됐었죠. 문재인 케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남북 평화 프로세스가 그때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철저히 대통령께서 주도하신 일이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에 관해서 조류 인플루엔자라든가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재난들이 있었고 안전이 국가의 큰 아젠다였습니다. 조금 결례가 되는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남시장으로 일하시던 2014년에 네.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5대 비유행이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술의 횡령에 연루된 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시키고 상여금도 박탈하고 부서장도 연대 책임을 묻는 아주 가혹한 조치를 취했어요. 네.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것을 모든 공직자나 모든 공공기관에 확대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뭐 시장이 하는 기준하고 이제 도에서 하는 기준하고 중앙정부 단위에서 할 기준들을 반드시 일치시킬 수 있을지는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 검증 기준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 추미애 후보님 당대표 하실 때 만들어준 기준들도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이렇게 연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본인에게도 이 기준을. 아, 네. 아마 그 제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뭐 그 문제는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지워버리고 싶은 제 인생의 오점인데 이제 앞으로는 없을 일이고 또 곧 제가 공직자가 된 후에는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공직자일 때 음주 뭐 어떻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적용이 없겠죠. 네. 예, 그 경기도 북부지방만 떼놓고 보면 재정자립도가 우리 이재명 후보가 지사로 일하시는 기간 동안 해마다 2%포인트씩 떨어져서 매번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17위를 지금 맴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북도 설치가 더 필요해졌다. 그리고 서울을 거쳐서 왕래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2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되니까 네. 경기 북도가 필요하다 등등 많은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찬성 여론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제기했습니다만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말씀하실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하나 해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2월 18일에 경인 일간지들 정치부장하고 오찬 간담회를 하시면서 경기분도 이거 반대다. 지금 오히려 다른 데는 부울경 통합하고 광주, 전남, 대구, 경부 다 통합하고 있는데 이게 지고지선이 아니다. 분도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갑자기 분도를 해가지고 북부를 강원도하고 이렇게 메가시티를 만들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매우 놀랐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경기 남부 지역의 공공기관들을 두세 개 정도를 빼고는 거의 다 이제 북동부, 북부 지역으로 옮기고 있고요. 또 SOC 투자 예산을 비교해보면 북부 인구가 남부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금 북부의 SOC 투자 예산이 6, 남쪽이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북부 지역의 산업 배치나 이런 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남부의 산단 개발 이익을 북부에 투자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북부의 자립 기반을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로 분도를 해버리면 재정적으로 시군이 3,500억 정도 또 북부 지역 전체 이제 거기가 8,000억 정도의 재정적 손실을 보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네. 좋아지는 건 정치인들 자리밖에 없다. 네, 30초가 말씀. 넘었네요. 네. 그런 정책으로 재정 자립도가 더 나빠졌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이걸 기억하십니까? 네. 표를 얻기 위해서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하고 지역주의 주민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무엇을든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 이런 태도로는 정치 발전도 국가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다름이 아니고 2017년 우리 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문재인 후보의 가덕신공항 공약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비판하신 내용이거든요. 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문제는 지나치게 과중한 예산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그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동남권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시설로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김해 신공항 확충을 했을 때는 또 그걸 환영하셨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기를 환영한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논쟁만 하면서 안 해오고 있다가 그나마 결정한 게 다행이다 빠르게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이낙연 후보님께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몇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아무런 담보 없이 국민들에게 뭔가를 약속하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정말로 앞으로 그 약속 지킬지 알 수 없죠. 특히 문제는 일관성입니다. 시와 때에 따라서 입장이 마구 바뀌는 그런 분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낙연 후보님은 사면 관련해서는 사면 금지하자 했다가 사면하자, 사면하지 말자 그랬다가 갑자기 세모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행정수도 이전도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탄성했다 그러시고 분도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6개월 전에는 반대했다가 지금은 찬성하시고 개헌도 어느 날은 내각 책임제 주장했다가 갑자기 중임제 얘기를 하시고 4대강도 상임위원장 입장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킨 일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옳지 않다. 정치인으로서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면에 대해서 금지하자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면을 일정한 요건을 두자는 사면법 개정안에 발의에 동참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행정수도는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은 관습어법 위반이라고 판정한 이후에 그렇다면 그에 대비해서 다른 대안을 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가 좀 폐악이 심해질 때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당시에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로서 독일식 내각 책임제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대통령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갖게 됐고 내각 책임제 얘기할 때도 대통령 직선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얘기를 그때 반드시 붙여드렸습니다. 왔다 갔다 한 적 없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이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지지층의 3분의 1이 윤석열 예비 후보 지지 의향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지난주 JTBC 여론조사 보니까 이낙연 후보님의 지지자 3명 중 1명 정도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 최종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 후보가 아닌 윤석열을 찍겠다라고 합니다. 정말 충격스러웠습니다. 제가 그 이낙연 후보의 그 지지층의 이런 취약성을 그 보여주는 조사 결과를 보고 원팀을 강조한 저 입장에서 만약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해달라 이 자리에서 설득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우선은 그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제 지지도가 올라가기 전에는 그분들이 윤석열 씨의 관심을 갖고 계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분들이 저한테 옮겨왔다는 것은 당으로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팀이 돼야 되고 또 우리 모두는 결과가 어떻게 되건 이탈 없이 한 마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 네, 중도층이 왔다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제 질문을 오역하시는데요. 절대 민주당 후보 안 찍겠다 이런 거니까 후보로서는 당연하게 우리가 원팀으로서 한 사람을 정하는 이 과정을 거치니까 지지자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올바른 그 시그널이 제공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께서는 이 지역주의에 대해서 최근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호남은 단순히 어떤 지역의 출신이냐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늘 언제나 전략적이고 또 역사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께서는 최근에 어떤 인터뷰, 라디오 인터뷰인데요. 나오셔서 언론이 지역주의라고 했으니 지역주의라고 지적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그냥 언론에 그 의존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오히려 지역주의를 부추겨서 이번 논란에 그 수혜자라는 평가도 있어요. 이런 지역주의 쓸데없는 이런 것 때문에 정작 이런 미래를 놓고 치열한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 됐는데 그걸 못 보여준 것이 무척 아쉬운 거죠. 네, 그것이야말로 오독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서 마찰음이 나고 그 공방이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그 논쟁의 계속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도 자꾸 물어보시길래 그렇게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이지요. 네. 지금도 그 논쟁이 계속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후보께서는 이 뭐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 많아진 현상 이런 거 아까 답변해서 그런 문제는 관계부처가 올린 의견이고 보고만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요. 깊은 문제의식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게 바로 관료제에 포획되었던 국무총리제의 폐단을 자백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사 기소 분리를 막 공약을 또 하시는 걸 듣고 왜 그러실까? 고난 있을 때 왜 뒷받침을 안 해주셨을까? 법무부 장관이 그토록 애를 쓰고 또 자리까지 물러나면서 국회 입법을 약속하셨는데 입법 발의를 약속하시고도 안 하시고 다시 헛공약을 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과연 진정일까? 봤더니 개혁이라는 단어가 출마 선언문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려 10회를 언급을 했고요. 저기 계신 이재명 후보는 3번을 참고로 말씀하셨는데 역시 정세균 후보님도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 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여러 후보들께서도 똑같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조금 전에도 저는 개혁을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당정청 협의의 결과, 그 당정청 협의에 관계부처가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 당정청 협의의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법무장관 계실 때도 일주일에도 때로는 몇 번씩 당정청 관계자들이 만났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결과를 제가 존중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지 진정성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로 많이 보셨을 동막골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북한군 장교가 마을 이장에게 묻습니다. 왜 이리 인기가 좋습니까? 그때 이장이 뭘 많이 먹여야지요.
즉 정치의 본질이 바로 민생에 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삶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민생을 개혁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국가가 발전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실력 있고 약속을 잘 지키고 청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실력이 증명됐고 과거에도 약속을 잘 지켰고 과거에도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 발전에만 잘 쓴 사람만이 대통령이 돼서도 역량을 발휘하고 약속을 지키고 청렴하게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